조금 전에 제가 존재적 오르가즘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렸죠. 예,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글쓰기입니다. 혹시 일기나 감사일기 쓰시는 분 계세요? 일기나? 아, 네. 그러면 편지 써보신 분, 손편지 써보신 분, 요 근래. 네, 선생님. 예, 역시 멋지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책을 읽고 또 글 일기 쓰고 편지 쓰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면 보통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아, 원장님, 저 살아온 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책으로 쓰면 한 10권도 더 돼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가까이 가서 몇 권 쓰셨어요? 그러면 에이, 한 권도 못 썼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 근데 여러분 이 글쓰기를 이제 오늘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쓰기가 조금 이제 제가 다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그저께도요 편지를 10통을 썼어요. 오늘도 2통을 써가지고 와서 이제 이따가 끝나고 녹화 끝나고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썼다 하면 5장에서 6장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보고 난 당신처럼 그렇게 많이는 못 쓸 것 같아. 편지 못 쓸 것 같아. 이제 물론 제가 글씨가 커가지고 편지 5장이라도 한 뭐 꼼꼼하게 쓰면 한 2장 정도밖에 안 되지만 편지 쓰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글쓰기를 또 손편지 쓰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편지를 쓸 때요. 일단 내가 행복해요. 왜냐하면 요즘 손편지 받는 거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편지는 손으로 쓴 편지는요 버릴 수가 없어요. 아, 좀 뭐 약간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네. 눈물로 쓴 편지는 뭐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편지는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자동차에서 딜러가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럼 그거 용감하게 버리실 분 계세요? 아니요. 그거 어떻게 하죠? 간직을 해요. 예. 우리가 카톡 보내고 뭐 문자 보내는 건 삭제하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뭔가 누군가에게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을 남기는 그 일을 할 때요. 나도 행복하고 얘도 행복하고 손이 또 움직여서 행복해서 치매 예방에 또 스스로 치료에 너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